아직도 수많은 유족들에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남대에 남아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시설을 없애라고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2003년 충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국민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이 기간 충청북도는 역대 대통령을 테마로 곳곳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시설이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과 이들의 이름을 딴 둘레길입니다. 동상은 각각 한 개씩 설치했고 둘레길은 합쳐 3.5km에 달합니다. 신축한 대통령 기록관에는 대형 기록화도 만들어 걸었습니다. 기념도 필요할 텐데 어쨌든 뭐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두고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1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5.18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와 둘레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시설이 역사를 왜곡하고 비뚤어진 역사 인식으로 민주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세우고 대통령기를 만들고 미화하는 기록화를 걸어놓은 것은 몰지각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대해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해당 시설은 기념물이 아닌 역사 기록이며 철거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올해로 꼭 40년. 한맺힌 유족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사과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논란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